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요즘에 장마도 있고 뭐 가뭄 때문에 계곡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말만 되면 비 내리는 탓에 이걸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플라이 낚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떠들어 볼까 해요. 자, 제가 처음 플라이 낚시 시작한 거는 2013년도 쯤이었습니다. 그때 아는 동생을 따라서 안동에 갔다가 끄리 낚시하면서 푹 빠지기 시작했어요. 끄리 낚시. 그때는 이제 박정이라는 샵에서 간다는 것을 따라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캐스팅 몇 번 연습 배우고 그리고 바로 물가에 들어가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플라이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플라이 낚시가 대체 뭐지? 플라이 낚시는 루어 낚시랑 좀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유사성이라는 거는 둘 다 인공 미끼로 하는 낚시 기법인데 이제 그 루어의 형태, 그러니까 미끼의 형태가 조금 다른 거죠. 둘 다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쪽은 뭐 물고기 모양, 스푼 모양 이런 것들이 루어 낚시라고 하면 수생곤충, 그러니까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수생곤충의 모양들을 따서 만드는 것, 따서 만든 미끼가 바로 플라이 낚시라는 겁니다. 그 수생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살이, 뭐 날도래, 강도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이제 물속에 있는 유충이 이제 알을 까고 나와서 이제 벌레 형태로 날아다니는 것을 이제 수생곤충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서울 한복판에 뭐 밤에 막 그 가로등 밑이나 뭐 상가 주변 불빛을 따라서 엄청나게 꼬여드는 그 벌레들, 그런 것들이 수생곤충이에요. 자, 그런 미끼들을 이제 동물의 털이나 혹은 뭐, 그러니까 동물의 털이라고 하면 새털 혹은 노루털, 뭐 사슴털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작을 도구를 이용해 공작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 미끼입니다. 아무튼 뭐 인터넷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정의하는 걸 보면 뭐 동물의 털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인공 미끼를 만들어서 하는 낚시 기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플라이 낚시 지금 30-40대, 그러니까 30대 분들은 아마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를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40-50대, 60대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브래드 피트의 그 젊은 시절을 함께 걸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면서 나도 한번 플라이 낚시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찾아보고 접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플라이 낚시는 그런 것이다. 브래드 피트가 그 계곡이나 강 위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멋지게 흔들면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낚시 기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플라이 낚시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플라이 낚시의 시작, 이거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주변에 이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따라가서 입문했던 거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샵을 가셔서 입문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물론 그게 좀 제대로 된 방법이긴 합니다. 돈을 주고 캐스팅 받고 캐스팅 배우고 그 다음에 돈 주고 현장에 가서 낚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차후에는 뭐 미끼 만드는 것도 배우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샵을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 따라가서 동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인이 없고 샵에도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플라이라고 다음 카페 활성화 많이 돼 있고, 또 타잉 마니아 여기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좀 예의 있게 이야기해서 함께 따라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신이 정말 그걸 하고 싶다 하면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초보자는 이제 다 카페, 인터넷 카페 활동 혹은 이제 뭐 SNS, 요즘 또 SNS로 연락을 따로 하셔가지고 또 친분을 쌓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렇게 SNS로 연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샵에 가서 연락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더 있지, 독학입니다. 독학. 저는 초반에 좀 많이 따라다니다가 중반에, 그러니까 중반은 아니고 한 2-3년 뒤인가 그쯤에 혼자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초반에 주변 사람들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혼자서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어디 포인트도 모르겠고, 또 미끼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뭐 다니다 보면 매번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었어요. 뭐 처음엔 피라미 한두 마리 잡고 오고, 뭐 송어 같은 거 조그만 거 잡을 때도 있고 큰 거 잡을 때도 있고, 그게 막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땅에 독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저처럼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물고기가 잡혀도 그만이고 안 잡혀도 그만, 오로지 자기의 경험과 노력으로 인해서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나중에 그런 모든 경험들이 지식과 결합되면서 정말 대단한 시너지로 그 의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독학이 있고 샵을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을 통해 가는 거, 그 다음에 SNS에 연락, 그 다음에 카페 활동, 뭐 총 한 제가 봤을 때는 다섯 가지가 입문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후 나면 이제 우리 이제 남자들의 늘 로망이자 자존심, 장비, 이 장비빨이 좀 받쳐줘야 어디 가서라도 좀 어깨가 좀 번뜩이고 하죠.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차를 바꿨는데, 차를 바꾼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허세. 뭐 그렇지, 그냥 1억짜리 차 그냥 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 어깨뽕이 들어왔나. 그냥 샀어요. 지금 아니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샀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반에 장비 재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 뭐 비싼 거 사는 게 저는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초반에 장비 사는 게 너무 이게 비싸 보였던 거예요. 막 30만원짜리 낚싯대, 와 쟤는 지금 뭐 180만원짜리 낚싯대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초반에 생각하면 30만원짜리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또 이게 계류와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30만원. 그래서 그때는 블루원 거 10만원짜리 대충 사서 썼다가 뭐 몇 번 떨어지고 붙이고를 반복했는데, 그 뒤에 뭐 심스 제품 사가지고 아 이게 이런 게 값어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장비를 살 때 초반에 이제 비싼 장비 살 거냐 싼 장비 살 거냐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차피 흐름 같습니다. 초반에 사보고 싼 거 사보고 비싼 것도 사보고 하면서 이제 경험상 이렇게 내 거에 맞춰서 가는 거지, 뭐 초반에 싼 거 사야 된다? 뭐 비싼 거 사야 된다? 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사보면서 느껴지는 그 무언가에, 비싼 제품에 느껴지는 이 느낌, 싼 제품에서 느껴지는 저 느낌, 뭐 그런 거. 만약에 뭐 제가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추천드리는 거는 중고 제품을 사는 게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드립니다. 중고 제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씩 떨어지죠. 뭐 1억짜리 차를 사면 그 올해가 2023, 24년이면 내년 2025년에는 9000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8000,
높게 떨어져 10년 뒤면 사실 차값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거죠. 낚싯대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대는 사는 즉시 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뭐 두세 번 흔들어 보고서 팔아요. 뭐 기수도 안 갔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냥 비싼 제품 싸게 파니까 믿고 사는 거죠, 그냥. 뭐 그래서 저는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중고 제품 낚싯대 뭐 나쁘지 않다. 일단 로드의 선택이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되게 어떤 사람들은 로드를 5번 로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6번을 해야 된다, 3번 해야 된다 분분합니다. 근데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뭐 얼마만큼 그 현장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많이 연습을 했느냐 그 차일 뿐이지 어떤 도구가 캐스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느낌은 뭐 없습니다. 다 몸이 받아들이는 그 섬세한 감정 상태, 뭐 체형 이런 거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다를 뿐이지 뭐 똑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굳이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 뭐 5번 로드가 맞냐 뭐 6번 로드가 맞냐, 샵에 가시면은 주로 5,6번을 권해서 캐스팅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저는 샵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샵 초반에 가봤죠. 아담스 플라잉 가서 저도 그때 5번 로드로 시작했습니다. 샵에 갔더니 5번 로드.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때 쓰다가 4번 때 사서 쓰고 있다가 3번 때, 최종 종착지는 3번 때로 전 마무리 짓고 있어요. 5번 로드가 캐스팅이 잘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낚싯대가 두 종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 처음 입문자분들께서는 패스트, 미디움, 슬로우, 미디움, 슬로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시게 돼요. 근데 대체 이게 뭐야? 패스트가 대체 뭐지? 이해가 잘 안 가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낚시를 해본 적 있나? 해봤자 붕어 낚시 따라가 본 적밖에 없는데. 자, 패스트라는 거는 빳빳합니다. 아주 그렇다고 뭐 막대기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닙니다. 빳빳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힘새는 있지만 그 힘새가 매우 뻣뻣하다.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사실 뻣뻣한 게 오히려 좀 더 힘을 줬을 때, 뭐 힘을 뺄 때 오히려 좀 더 잘 보낼 수 있겠죠, 멀리. 그렇기 때문에 뻣뻣한 게 오히려 잘 되고, 반면에 이 슬로우나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휨새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 휘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체를 멀리 보낼 때 이 휨새의 정도를 느끼기에는 초반에 입문자들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그게 잘 안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컨트롤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슬로우 때가 있고 미디엄 때가 있고, 그 미디엄은 슬로우랑 패스트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슬로우나 미디엄은 3번 때에 포진되어 있고, 패스트나 미디엄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부터 윗단계로. 그래서 번호가 크면 클수록 낚싯대가 길고 굵어지고 뻣뻣하다. 그리고 4번 때 이하, 3번, 2번, 1번, 0번은 좀 부드럽고 액션이 작기 때문에 이제 작은 소형 물고기를 잡는데 쓰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이제 강을 갈지 뭐 계곡을 갈지에 따라서 그 낚싯대를 좀 정하면 돼요. 하지만 초반에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캐스팅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 그런데 캐스팅, 모든 취미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느낌을 받아서 잘 돼야 흥미를 느끼고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캐스팅이 잘 안 되는 낚싯대, 그러니까 쉼새가 좀 있는 낚싯대를 하다 보면 초반에 실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샵들이나 주변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조금 패스트한 로드로 먼저 맛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점차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도구는, 사실 도구는 매일 만지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매일 만졌는데 안 늘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번대든 2번대든 조금 부드러운 낚싯대로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뱀부를 계속 쓰고 있는데 뱀부 낚싯대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차로 신호 위반 및 제한 속도 시속 50km 단속이 있습니다. 뱀부 낚싯대가 조금 처음에 힘들었어요. 무게도 많이 나갈 뿐더러 이게 쉼새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썼죠.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보는 거야. 그 느낌. 그래서 몇 번 부러지고 했어요. 주변에서 캐스팅이 잘못되어가지고 막 부러졌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주구장창 연습을 하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낚싯대인가 그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낚싯대 선택하시면 된다. 정리하자면 입문용으로 내가 흥미를 느끼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난 자신감 있게 그냥 난 이걸 해야겠다 두 번 사는 일 없겠다 그러면 3번 로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그냥 맛보기로 한번 즐겨보고 나중에 그냥 강기에 가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5, 6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5, 6번은 재구매, 그러니까 다시 리셀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양강에서도 3번 로드 아니면 4번 로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거로도 45자 나오고 50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런데 캐스팅이 좀 어려울 뿐이지. 아무튼 그런 거. 자, 이제 장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비 낚싯대를 구입했다면 두 번째로 구입해야 될 거는 이제 라인이다. 라인. 이제 플라이 낚시의 꽃이라고 부르는 핵심 라인. 그 라인과 릴을 구입해야 됩니다. 라인은 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무게 중심이 앞에 있는 웨이트 포워드라고 하는 WF가 있고 이게 전체 이게 라인의 굵기가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꺼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게 웨이트 포워드. 그리고 전체적으로 굵기가 균일한 것이 더블 테이퍼라고 하는 겁니다. DT 라인. 뭐 그 외에 뭐 막 라인들이 뭐 몇 가지가 막 옵션들에 따라서 막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입문자 분들께서는 앞쪽에 무게가 높다, 전체가 균일하다, 또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무게가 균일하면 어떨까요? 캐스팅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DT 라인의 경우의 특성은 주로 이제 드라이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무게가 균형이 있다 보니까 물속에 가라앉는 일이 전체로 좀 드물다. 반면에 이제 WF, 웨이트 포워드, 앞쪽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앞쪽으로 갈수록 붓기가 굵어지면, 그 라인들이 물속을 좀 가라앉겠죠. 가라앉다 보니까 주로 님프를 운영하는데, 물속에 있는 작은 곤충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좀 낫겠죠. 근데 입문자에게 WFDT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냥 드라이플라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더블 테이퍼 사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브랜드는 어떤 게 좋은가? 자, 아까 낚싯대 얘기를 했는데 낚싯대나 뭐 라인이나 이건 테크놀로지의 싸움입니다. 탄성, 소재 이런 것들이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 플라이라인을 만드는 회사들마다 제각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막대한 자본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브랜드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브랜드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스캇, 세이지, 오비스, 하디, 뭐 토마스 앤 토마스,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일본 제품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될 건 어떤 게 좋은가? 사실 도구가 좋은 거는 없죠. 몸에 좋을 수도 없고. 단지 외형인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는 베스트셀러라는 게 있죠. 그 베스트셀러는 스캇인 것 같아요. 좀 고가인데, 100만원대 가까이 되는데,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고제품 사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중고제품 100만원짜리 주로 50만원, 35만원에 거래됩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설령 망가진다고 해도 에이스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브랜드. 플라이 라인도 중요하죠. 뭐 첨단 테크놀로지 다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뭐 저만의 생각은 3M 거, 사이언스픽 앵글러라고 하는 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 제가 써본 결과. 그런데 이게 뭘 선택하냐는 하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차도 뭐 현대차 타시는 분이 딴 차 못 타는 것처럼 저도 그냥 수입차 타다 보니까 수입차밖에 못 타요. 어떤 제품 쓰면 그 제품만 믿고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초반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걸로 쭉 가는 거지. 중간에 바뀌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플라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다고 하면 3M4 사이언스 앵글러가 3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안 좋았던 거, 기억이 안 좋았던 건 루프 거. 루프 게 가격만 비싸고 이게 좀 대형 물고기의 위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드라이플라이 하는 조건의 라인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약간 좀 투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라인 그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차로 신호 위반 및 제한 속도 시속 50km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거는 릴입니다. 릴. 그 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릴은 뭐 뭐 릴 플레이를 한다. 릴을 이렇게 감아서 이제 대형 물고기 잡았을 때는 물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이게 릴 플레이를 할 때가 릴링을 할 때가 오히려 터질 수 있는 확률을 줄인다고 해요. 근데 릴도 이제 드랙이 걸리는 릴이 있고 드랙이 없는 릴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릴은 개인의 취향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계류나 이런 데서 3,000원을 잡는데 좋은 릴 그 릴은 결국 그렇죠. 약간 좀 내가 입은 옷이 명품이냐 아니냐 계류 다니다가 누구 만났는데 쪽팔림 없이 있겠느냐 그러면 비싼 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도 잘 나와야 되니까 비싼 릴이 오히려 좀 사진이 잘 나오고 또 주변에서 오 막 이런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그 릴이 몸에 좋다? 잘 잡힌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때로는 가벼운 릴도 있는 거고 뭐 이름값도 있는 거고 그 대부분 이제 광고를 집행하니까 그 광고비가 그 제품 가격에 그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릴은 뭐 두 가지가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금속을 깎아서 만드는 커팅 방식과 자꾸 이제 제한 속도가 나오는데 단속이 있습니다. 커팅 방식이 있고 또 주물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금속을 바로 깎아서 만들면 어떨까요?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겠죠. 바닥에 감속하세요. 뭔가 떨어졌을 때 찌그러짐이 있을 거지 깨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커팅 방식. 물론 이제 소재도 물론 가벼울 거고 이제 그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천연 상태의 알루미늄을 깎아 만들거나 뭐 금속 재질을 깎아 만드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주물 같은 경우에는 형태의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금속 액체를 부어서, 혼합된 금속 액체를 부어서 만들다 보니 그 고루,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고루고루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부딪혔을 때 깨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여태껏 뭐 주물로 만드는 거를 써보진 않았지만 깨졌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려나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 방식과 그리고 커팅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 커팅 방식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이 밀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낚싯대도 그렇고 릴도 그렇고.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포 쪽에 있는 주호상사라고, 거기서 세이즈나 오비스 뭐 대형 회사들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릴 만드시는 분들을 뭐 따로 채용하는 것도 본 적 있었어요. 그래서 릴 그렇다. 자, 정리하자면 릴의 선택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SNS 활동을 잘 하겠다, 재밌게 하겠다 그러면은 비싼 일 사서 촬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 쓰시면 사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 낚시만 그냥 즐기는 게 좋다 그러면은 싸구려 뭐 5, 6만원짜리 대충 사서, 어차피 릴은 감는 용도, 라인을 감아놓는 용도일 뿐이지, 그리고 릴 플레이도 거의 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선물 준비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릴, 로드, 그 다음에 라인, 그 장비 구매가 됐어. 그리고 아까 말한 초반에 말한 입문자 때 뭐 지인이나 혹은 SNS에 아는 사람이 같이 가게 됐어. 이렇게 준비가 딱 된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거 이번분에 준비할 사항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일단 계류에 가려면 신발이 좀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시멘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바닥은 별로 안 미끄러워요. 그리고 이 신발의 밑창이라고 하는 게 비브람이나 좀 소재가 좀 좋아서 좋고 또 거의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그 돌바닥은 물 이끼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 자체가 이끼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게 되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스터드라고 하는 못을 박아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돌이끼의 미끄러짐을 덜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섬유질로 된, 섬유 재질로 된 바닥을 가진 신발을 신는 게 조금 덜 미끄러집니다. 완전히 안 미끄러지는 건 아니에요. 더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가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가격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것도 중고 제품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중고 제품도 밑창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어본 결과 그 심스에서 나온 계류화들이 좀 튼튼합니다. 그 심스 제품 추천드리는데, 아니 근데 초반부터 이거 지금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뭐 10만원대 계류화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거지, 그 초반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 결정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안 되죠. 그냥 계류화는 하나 준비, 다른 거 하나 준비. 그 다음에 웨이더 같은 경우에 뭐 고어텍스 제품이 있고, 일본에 뭐 일본 토레이 원단을 쓰는, 방수 원단을 쓰는 제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웨이더 하면은 심스라고 하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뭐 한 50만원대 제품들이 지금 뭐 90만원대도 있고, 90만원 제품들이 뭐 160만원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때는 가격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호위반 미 제한속도 시속 60km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그게 좋다 이게 좋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름철에는 굳이 웨이더는 사실 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반바지 입고 계류 하나 신으면 돼요. 근데 계류화가 이제 반바지 입고 양말에다가 그냥 신으면 쓸림이 발생이 되고 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삭스라고 하는 것을 신고 계류화를 신으면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여름에 또 덥잖아요. 시원하게 이제 물도 느끼면서 체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이드 삭스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낚시를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웨이더를 구입하시는데 웨이더 요즘 중고 제품도 많이 올려놓고 있죠. 뭐 100만원짜리 뭐 50에 팔아요. 두세 번 입었는데 뭐 70에 팝니다. 90짜리 70에 팝니다. 근데 웨이더 구입할 때는 항상 잘 보시고 뭐 구입하시더라도 세탁을 꼭 하셔서 쓰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이제 100만원대 90만원대 이제 침스 보호텍스 제품이라고 하면 그것을 뭐 두세 번 입어서 팔았다고 했을 때 그 옷을 두세 번 입었을 때 맨살로 입었느냐 아니면 그냥 면 소재의 옷을 입고서 입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성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증명될 건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표면상으로 나타난 보어텍스의 특성상 보어텍스는요 이제 울 소재의 그 타이나 타이즈 같은 걸 입고서 입어야 땀 배출이 이제 겉으로 묻어나지 않아 보어텍스를 보호한다고요. 근데 이게 보어텍스는 땀 이게 염분 이런 게 닿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사실 그 웨이더는 그 위생상 중고 제품을 사는 거 좀 뭐 추천드리지 않지만 설령 산다고 하면 세탁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어텍스 같은 경우는 세탁법이 되게 간단하다고 해요. 그 세탁기에는 절대 돌리지 마시고 손빨래 하셔가지고 잘 건조시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그 제품이 두세 번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새 거 같은 건가 그것도 아니고요. 보어텍스 제품 같은 제가 알기로 보어텍스는 1년에 그러니까 수명이 3년 정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측정이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진다고 하니까 뭐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고 제품이든 새거 제품이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웨이더, 계류와 낚싯대, 릴, 라인 다 준비가 됐다면 이제 계곡으로 떠나면 되겠죠. 나머지 소품들 뭐 모자 뭐 그 다음에 낚시의 줄을 자르는데 뭐 클리퍼 그리고 이제 드라이 플라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에머드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에머드보다 휴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휴지 중에서도 키친타월 아주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거 몇 개 접어가지고 다니면 좋고 에머드 같은 경우에는 3-4만원대 되게 비싸요. 그리고 물 한번 먹기 시작하고 나면 잘 짜지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지 쓰는 게 최고다. 흡수하면 휴지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늘 제거용 이제 포쉐 그러니까 저는 미늘 제거용으로 포쉐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물고기의 아감이 깊숙이 이제 챔질이 늦어지면 훅을 그러니까 미끼를 물고기를 삼키는 목구멍 안쪽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플라이 낚시의 정신이 뭡니까? 잡고 놔주는 거 이 문화적인 성숙함에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고 다시 놓아준다는 그 신사적인 행동 그거 하나 때문에 이 플라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시속 50km 있습니다. 회사에 이제 다 와가는데
물고기의 상처를 덜 입히고 또 그 훅을 꺼냄으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포식이 없으면은 좀처럼 빼내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니면 줄을 잘라야 될 상황까지 오니까. 그래서 포식 꼭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편광 선글라스. 편광 선글라스. 그 물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훅에 떠내려오는 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물반사를 안 시키고, 또 반사가 안 됨으로써 안에 있는 물고기를 불 수도 있고, 그래서 편광 선글라스 많이 사세요. 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계곡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계곡에 가서의 에티켓이 있습니다. 뭐 계곡 가면 거기서 뭐 응급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특히 생리 현상 되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응가를 한다거나 소변을 본다거나, 되도록이면 화장실이 있거나 하는 장소에서는 당연히 누군가는, 그렇지, 우리나라 문화적인 척도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당연히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가죠.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뒤처리를 잘 해놓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응가하시면 뭐 자연이 다 분해가 하는 거니까 하되, 솔직히 뭐 휴지 정도는 괜찮지만 물티슈는 플라스틱 아니겠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꼭 챙겨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 담배 꽁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담배 피다가 휙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산불 나기도 하고, 또 그 담배 꽁초의 끝에 필터 부분이 플라스틱 아니겠어요? 플라스틱.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성분인데, 그 나일론은 자연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뭐 얼마나 걸릴까? 찾아보진 않았네. 분해만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분해가 잘 된다. 낚싯줄은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도 쓰레기는 챙겨갖고 오시는 게 에티켓. 그리고 갔는데 다른 분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솔직히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기분 나쁘죠. 그러다 싸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누가 갔다 왔는지 이 플라이 낚시 세계가 워낙 좁아서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거기 있었대 라고 딱 나와요. 되게 무섭죠. 누가 왔다 왔는지를 다 알아. 그런 것처럼 낚시 세계가 굉장히 좁은 이제 활동의 취미다 보니 그런 에티켓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미 낚시를 하러 오신 분이 있다면 만약에 낚시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도 되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딴 데 가야겠지. 근데 보통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멀찌감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떨어져서 낚시를 하면 좋고,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좀 마찰이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라 외부인들 오면은 좀 이상한 에티켓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르신들인데 인사 같은 거 기본 아니겠어요? 돈 안 드리고 나 홍보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경우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와. 그럼 사실 불쾌하지. 어르신들인데 인사 한번 하면 좋고, 또 대놓고 그분들하고 싸우는 일들도 안 발생하고, 또 낚시하시는데 또 이것저것 뭐 먹을 것도 주신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그 현지인 행세를 하면 안 되겠죠. 또 함부로 막 쓰레기 버려서 싸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애들이 그분들하고 좋게 좋게, 내가 외부에 놀러간 장소인 만큼 좀 예의를 차려서 좀 잘 생각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욕도 안 먹고, 뭐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들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내 한 2,000명 되려면 2,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낚시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뭐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니만큼 에티켓 잘 지켜주시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플라이 낚시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레저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레전이라는 게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공부가 필요하면 레전은 아니잖아. 와인 이탈리아 가면 우리나라 소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특별 대접 받으면서 와인의 고급스러운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시작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문화들 조금씩 공부해 보면서 차근차근 밟아가시길 좀 바라고요. 너무 처음부터 그 머리 아프게 공부하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유익한 취미 활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 주에도 그렇고 물이 없어서 낚시를 못 갔는데 오늘은 굉장히 또 비가 또 많이 오네요. 많이 와줘서 이번 주에는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하고 또 워낙 유튜브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게 제 목표라 지금 이렇게 운전 중에 녹화를 했는데 아무튼 뭐 이번 장마 무난히 아무 피해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계류에서 한번 만나면 한번쯤 인사하고 또 즐거운 또 이야기도 나눠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오늘 비 오는 날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